안녕하십니까. 에어인베스트먼트 양봉화 대표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8.15 임 대표님이 오늘은 화요일은 좀 양봉을 만들어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얼추 양봉이죠. 코스피는 거의 이제 도지 수준으로 좀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양봉 원봉보다 오늘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미국 보통 휴장 있었고, 사실 휴장 있는 동안에 여전히 악재는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뭐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성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 이슈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실제로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뭐 그렇게 떨어지려는 기미도 없었고, 중국의 위안화도 장중에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중앙은행이 되겠죠. 중국은행 위안 당국이 200bp. 어떻게 보면 200bp면 2%잖아요.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뭐 그런 액션을 취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위안화의 어떤 최근에 상승세 이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코스피도 오늘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전에 전장이 조금 달렸지만은 차익 매물 나왔었고, 사실 이렇다 할 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장을 놓고 봤더니 오늘은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코스피는 600개 정도 이상의 종목이 상승을 했고 200개 정도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바로 하루 전날과 다른 체감이었고, 코스닥은 다시 어제는 10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을 했었죠. 코스닥이 보통 1,400개 정도가 거래 되는데 오늘은 다시 어제 반대쪽으로 1,000개 이상의 종목이 상승을 했으니까, 물론 이 와중에는 좀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덜게 오른 종목도 있는데, 오늘의 우리 찐시장 제가 타이틀은 변동성 축소로 연결되나 여전히 종목 장세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물론 변동성 축소로 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변동성 축소란 말은 이제 하루 움직이는 증시 등락폭이 지수 기준이에요. 종목은 변동성 축소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건 늘어지는 거니까. 종목은 사실 계속 변동성이 커야 되는 거고. 근데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 축소로 연결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의 연장선이 종목 장세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 뭐 계속 주식을 하다 보면 종목 장세란 말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시장의 습성이에요. 정말 모든 섹터가 자동차라고 해서 자동차가 쭉 가고, 반도체라고 해서 반도체가 쭉 가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갑자기 움직였습니다만, 가는 몇 개 종목은 좀 세게 가고, 만약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 또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조금 반짝 반등한다고 해도 또 못 가는 종목들은 못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본 거는 변동성 축소로 연결되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지수 모양이 좀 될 수 있긴 있는데, 사실 지수는 변동성 축소에서 변동성 증가를 준비하고 있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지수 좀 이따 볼 겁니다.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오늘까지 변동성 축소였기 때문에 다시 이제 위쪽으로 튀면은 생각보다 많이 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조금 그림을 좀 만들어 놨다 그렇게 본 거고, 여전히 종목 장세라고 적어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변동성, 지수 변동성이 축소될 때일수록 확연하게 섹터 내에서도 종목 장세가 좀 활발했는데, 이런 장의 연장선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수급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한 거, 기관들이 매수한 거 같이 다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잘 보면 이게 이제 바로 그거예요. 코스피 쪽인데 지금 개인 투자가만 853억 정도를 매수를 했을 뿐이지 외국인은 78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가도 130억 정도. 보통 코스피 쪽 같은 경우 여기에 뒤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거래대금 자체 보통 9조원, 8조원, 9조원 정도 거래되는데, 주체별 분석에서는 보통 3천억 정도 이상의 매수 매도가 있을 때 그날의 주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코스피 이것만 놓고 보면 딱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십자가 모양, 도지 모양으로 마감한 것을 대변할 수 있겠죠.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연기금은 주식을 좀 팔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펀더, 투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주식을 좀 사주고 있다. 이거는 좀 긍정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코스닥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변동성이 큽니다. 어떻게 거래 대금 자체가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비슷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수가 내려오면서 2000조가 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2000조 원이 깨져 있는데 코스닥은 한 350조 정도 돼요. 그러면 사이즈로 봤을 때는 36땡땡 한 6배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단순 산수를 해보게 되면 쉽게 말해서 코스피에서 6천억 전후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코스닥 쪽에서는 1000억 전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코스닥은 약간 거래 주체가 조금 많아지는 거는 뭐 코스피보다는 조금 거래량이나 대금 자체가 활발하다 보니까 꼭 그렇게 1대6으로 전망은 안 합니다만은, 이 표만 놓고 보면 확실히 지금 코스피 시가총 1위부터 한 12단 종목은 계속적으로 파월이든 환율이든 안 중국이든 러시아든 다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 개중에 시장이 그래도 코스피 변동성이
막 그렇게 요란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호재가 나왔던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팍 싸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요. 이제 목요일이 동시 만기일이죠. 1년에 4번 있는 개별 옵션 만기는 매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과 옵션이 겹치는 사실 이게 위칭데이라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 위칭이 W-I-T-C-H-I-N-G잖아요. 마녀입니다. 예, 마녀. 그래서 마녀들의 마음 자체가 약간 보면 요술도 부리고 아니면은 못된 짓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위칭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일지도 잘 모르겠고 약간 시장을 교란한다. 마녀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마녀란 문화가 저기 유럽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옛날 중세시대입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세상을 어지럽히잖아요. 사람들한테 어떤 이상한 공포감을 주고 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시장에서도 위칭대회라는 것 자체가 이제 동시 만기를 오게 되게 되면 동시 만기 지나고 나면 그 친구들은 다 사망일이잖아요.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살아도 살았다는 건 우리가 행사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살아도 살지 못하면 꽝이 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되기 전에 이제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오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선물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날짜 기준으로 목요일 날 딱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생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파생 시장의 변동성을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 정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의도적으로 선물을 올릴지 의도적일지 자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계속 매도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내일 좀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이 또 미국장이 곧 열릴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장을 보는 관점에서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던 상태에서 내일장을 출발한다면 아침에 여러분들이 또 장기전을 함께 하시겠지만 내가 너무 예고를 많이 드리나? 장기전을 함께 하시겠지만 저는 내일장 포인트를 그래도 외국인 선물 세력들이 매수가 들어오는지 이거는 보통 물론 그 상황 따라 조금 다른데 개장하고 한 30분에서 1시간 내 10시 전에 3천에서 5천 계약 정도의 매수 매도가 나오면 그림 쫙 나옵니다. 매수 매는 쭉 가는 거고 매도 매는 쭉 빠지고 보통 그런 흐름이 있는데 아마 내일장 수요일 날 뭐 수요일이 우리가 빨간 장미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거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업종별로 종목 산 거는 제가 다시 함께 할 거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떠들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지방방송 끄라 그랬는데 또 떠들죠. 네, 오늘은 제가 칠판에 다 적어갑니다. 여기 제가 어디 다 적어가지고 여기 예, 다 안 돼요. 집중하세요. 좋습니다. 자, 이 차가 뭐냐면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뭐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은 차가 좀 이쁘게 안 찍히는데 원래 이렇게 똥똥한 차 아닙니다. 예, 포르쉐의 타이칸인데 타이칸 터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쉐에서 나온 최초의 전기차죠. 포르쉐는 사실 저는 이제 차 부심은 없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차 이제 그 애들 때 하는 이야기인데 또 남자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초반에 생각보다 많은 돈을 많이 수익을 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보통 차 바꾸거든요. 아, 뭐, 근데, 갑자기 포르쉐 타이칸 터보 S를 왜 올려놨냐면, 이거 얼마 안 해요. 여러분들 잘 하셔가지고 2억 5천 전후면 살 겁니다, 아마. 얼마 안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왜 이랬냐면, 오늘 증시에서 이 포르쉐 폭스바겐 그룹이죠. 포르쉐가 이제 IPO를 한다. 근데 물론 우리 돈으로 보니까 거의 116조 정도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면 예 유럽 쪽 정식 상장치고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 내 최고 규모 같은데 그럼 가는 거지 왜 갑자기 포르쉐가 IPO를 하느냐 왜 봤더니 똑같은 거죠. 폭스바겐이 지금 보게 되면 폭스바겐 2025 전략에서 어쨌든 2025년까지 대략적으로 50개 정도의 전기차 라인업을 만들고 전기차 1위를 가겠다는 게 폭스바겐의 야욕이잖아요. 한번 디젤 게이트로 망가졌던 그 폭스바겐이 전기차로 일어나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어마무시한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포르쉐 차종을 이런 차종들은 똑같아요. 아우디도 어차피 폭스바겐 계열이잖아요.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 1억이 넘습니다. SUV가. 근데 그런 차들은 1억이 넘는 전기차들은 테슬라로 생각하기에는 모델 S라든지 벤츠라든지 BMW 전기차와 경쟁할 차종이고 보통 자동차 점유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밑단에 있는 가격대를 말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포르쉐가 IPO를 한다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구체적으로는 10월달 정도에 오늘 기사가 많이 됐어요. 다음 달 정도에 조금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것이고 좀 빠른다면 연말쯤에 느리다면 뭐 내년 초주 정도에는 상장을 한다는 건데 갑자기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오늘 좀 작은 종목입니다만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코리아 FT라는 종목도 있고 삼기라는 종목도 있고 자비스, 승호전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너무 지나친 개별주라 뭐 깊게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왜 오늘의 특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아이디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많은 전기차들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포드가 3,000명 정도의 직원을 감원을 하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가 지금, 그러니까 이 현대차 잘났다는 이야기 해달라고 좀 돌려서 말한 건데, 지금 미국에다가 조지아 공장도 마찬가지, 기존의 엘리바바 공장도 마찬가지고, 다시 지금 조지아 공장에 이번 IR 법안 관련해서 좀 빨리 착공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또 이번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분 지난번에 대만 갔다 오는 바람에, 대만 갔다가 한국 왔다가 예, 일본 갔다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쿼드 정상안보회의였고 지금 같은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까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차 시장에서는 그러면 또 온 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의 IR 법안 인플레 감지 법안이 WTO에 제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미국 기업 좋게 보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시장에서는 그럼 이번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조만간에 한국을 방한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정부 입장에서도 그 안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계속 관심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 그 포인트를 좀 잡아봤어요. 오늘 단순하게 타이칸 터보의 이슈가 아니다 하더라 말이죠. 아니다 하더라도 말이죠. 네, 그 관점으로 자동차 관련주 좀 이따 한 번 더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에너지 관련 회사 많은데 오늘 러시아가 웃긴 애들이네. 이 서벌 예, 서벌 너무 시키들 예. 이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강아지 이름 말했는데 허스키. 러시아가 이제 오늘 대놓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를 매는데 우리 G7 니들 원유 상한선 그거 안 없애면 우리 가스 공급 안 해.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석탄 가격이 무지하게 뛴 거예요. 무지하게. 그렇죠. 석탄 가격이 지금 톤당 420위안 정도 하더라고. 그 500위안까지 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관련해서 또 계속 자원개발주를 넣어갔는데 여기에 최근에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건 아마 시장에서 많이 들어보실 것 같은데 러시아가 이 유럽에 공급하던 천연가스 물량을 계속적으로 아시아 어떻게 보게 되면 대놓고지 뭐 안 봐도 뭐예요. 몽골 거쳐가지고 오면 중국 아니면 인도 아니겠어? 어쨌든 간에 러시아가 어쨌든 중국 유럽 쪽은 숨통을 끊어놨으니 가스관 자체 유전관 자체를 실제적으로 어디 쪽으로? 아시아 쪽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직접 관련이 있든 없든 같든 간에 시장에서 말하는 뭐 유정용이든 가스관 관련이든 이런 강철관 기업들 주가들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그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성광밴드라는 종목이 있죠. 그 주식이 잘 안 빠져요. 왜냐하면 뭐 성광밴드라는 기업도 있을 거고 뭐 하이로코리아나 BMT 태광 정도는 조금 쉬고 있는데 이쪽 기업들이 원래 한 정말 옛날 생각하면 정말 밥 먹기도 힘들었어요. 제가 그 저기 어디 이번에 부산 쪽 저기 산업단지에 탐방 갔을 때는 그게 2014년도거든요. 14년도니까 8년 전에는 그쪽 업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안 좋았는데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쪽이 수요는 높으니까 가격은 높아질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예 지금 경기 안 좋은 것 때문에 철강석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철근 가격도 내려갔어요. 신기하죠. 내려갔어요. 우리가 팔 때는 소매가는 올라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냉연, 압연, 후판 다 좀 내려가 있거든요. 물론 그게 내려가더라도 이제 많이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부각적 내려갔기 때문에 사실 포스코 못 가는 거예요. 동국제약은 별로 못 가고 현대제약은 못 가고 하지만 이제 그거 자체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그거 사가지고 그게 뭐 강철 파이프든 만들고 이런 기업들은 내용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유정용 관광 같은 게 주물로 만들죠. 이렇게 뚜껑 관이니까 우리 예, 꿀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여전히 우리가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유정용 강간 관련주들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구나. 지금 약간 이 그림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지난 2월달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또 심지어 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결제가 막혀버리니까 오히려 지금 가상화폐를 통해 가지고 결제 받으려는 그런
수작까지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좀 종합을 해봤을 때 뭐 아마 저 좀 이따가 다시 볼게요. 제가 적어놔야겠네. 자동차도 봐야 되고 아까 예 이 강철관 회사들도 봐. 종목은 여러분들 알아요. 예, 세아제강 뭐 관련 등등이 다 있죠. 강철관 관련 이런 종목도 계속 다시 한번 오늘도 주목을 받았다 그 내용이고요. 또 하나가 제가 사실 지난번에 한 화요일 날 지난주 화요일 같은데 목요일인가 요거 한번 좀 정리해 드렸었는데 이게 조금 더 계속적으로 이슈가 계속 나와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당장 10월에 메타퀘스트2가 출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XR, 보통 이제 XR, MR, 혼합현실 또는, 확장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요 관련주들이 제일 움직이는데, 일단은 LG노텍의 주가는 조금 지금 여전히 시장 이슈 때문에 무겁지만은 나무가의 주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무가 종목 자체가 약간은, 삼성향 쪽도 있고 변동성이 조금 기존의 카메라 모듈보다는 약간은 매매하시는 분들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약간 매매용입니다. 매매용인데 대신 유플렉스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한 7, 80% 정도 올랐죠. 근데 이거는 과연 유플렉스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라고 말하면 조금 그래요. 오늘 장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죠? 조범 변동성 종목 장세였죠. 종목 요새 장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놓고 있으면 인트플렉스는 왜 안 올라? 올라도 조금밖에 안 올려. 시장이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오늘장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좀 혈이 막혀 있다 보니까 하나만 그냥 좋다 싶으면 거기다 막 우악 가는 거야. 본의 이야기 여러분들 돈이 세 개가 있어요. 이 돈 내 돈 비상금? 아니. 돈이,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돈이 있습니다. 물론 더 이상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식에 들어와 있는 돈이 있을 거고, 돈이라는 거는 주식 아니면 채권 아니면 부동산이에요. 은행에 넣어두시는 분들은 투자처를 못 찾아서 그냥 딴 데 가면 잃을 것 같아서 두는 거지, 그거 사실 크게 뭐 수익 열려, 딴 데 가면 이러니까 그냥 이자 예전보다 더 주니까 그런 거지, 투자 상품 기준으로 봤을 때 돈은 부동산, 주식, 채권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계속 돌고 돌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채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채권 지금 금리 올라가잖아요.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무슨 방향? 반대 방향. 그럼 채권 투자하면 됩니까? 채권 가격 계속 떨어지는데 지금 외국인들 우리나라 채권 많이 팝니다. 주식 파는 것보다. 금리 역전 상태에서는. 자, 두 번째 부동산. 지금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흘러 들어가요. 예, 네, 생각보다. 왜? 뭐 아시겠지만은 예, 생각보다 많이 안 흘러 가는 거는 뭐 부동산이 좀 불안하니까. 예, 네,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뭐 아직까지 양 수요가 없다는 얘기. 그럼 결정 주식이 남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신용융자도 같이 뭐 20조까지 왔던 거거든요. 얼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주시장에 들어왔던 자금은 잘 안 빠진다는 거고 그런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조금만 틈만 보이면 빨리빨리 갑니다. 그래서 주식을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하면 할수록 언젠가부터 조금 이제 작은 종목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주식을 카카오니까 삼성전자니까 현대차니까 이렇게 사는 투자 습관 자체가 조금씩 디테일해집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이미 올해 이제 만약에 내가 올해부터 시작하셨던 분 아니면 올해 시작했던 분 다 동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개별주가 우위란 말이 아니라 조금 조금씩 시장의 습성을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먹여주는 때가 있고 시장보다는 종목이 먹여줄 때 있는데 그거는 종목의 변동성이나 종목이 약할 때 시장이 약할 때는 확실히 그 쏠림현상이 강하다 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길어졌네요. 그래서 또 이게 보고 또 하나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번에 XR기기나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앞에 이제 우리가 물안경 같은 끼잖아요. 이만한 거 오큘러스 보면 그 제가 어릴 때 이제 이렇게 내 몸으로 들어가서 이 강에 들어가가지고 매기 잡던 시절 이런 거 꼈거든요. 이만한 거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팔 거야. 근데 그런 것처럼 생겼는데 그 앞에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디스플레이 화면인데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앞으로 OLED on silicon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단어가 제가 저도 유튜브 좀 읽어봤는데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OLED는 OLED까지는 있는데 OS가 on silicon이에요.
온 실리콘, 실리콘 많이 들어봤네. 반도체에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리콘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를 같이 하는 기업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몰려 그런 그 부품 관련해서 FMM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는 이제 APS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 기업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그러면 이제 그 기존의 OLED가 아니고 OLEDOS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불렀을 경우에는 기존에 대부분이 이제 OLED 정착 장비 회사들이 이쪽과 관련 기업들이 먼저 OLED 정착 장비라고 하면 대부분이 우리가 말하는데 V1TEC라는 기업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SFP라는 기업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SFP는 바로 삼성 아닙니까? 삼성 출신들이 또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선익 시스템 이런 종목들인데 한번 요 종목들은 앞으로 저는 이쪽 기업들이 지금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좀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장 흐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개별주 많이 드렸죠. 아까 제가 변동성 축소라고 말한 거는 코스피 흐름인데요. 예, 여러분 보시다시피 뭔가 기다리네. 거래량 감소에 키가 작아졌어요. 숏다리가 됐죠. 뭔가 기다리네.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다렸단 말은 지난번에 우리가 1차 하도가 한해 푹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잠깐 반등하다가 또 잭슨을 한방 얻어맞고 또 조금 올라오다가 유럽 천연가스에 또 얻어맞았거든요. 근데 조금 뭐가 달라집니까? 이때는 한 6일 정도 하락했다가 3일 올랐고 한방에 훅 내려갔다가 한 이틀 정도 올랐다가 다시 약간 흘러내리면서 와서 그래서 최근 이번 주가 지난주부터 힘들었던 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올랐다가 빠져버리니까 우두둑 떨어졌었는데 어제와 오늘의 힘에서는 어쩡 부분 딱 멈추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아마 내일 같은 경우에 장이 움직인다면 조금 두 가지를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이 거래량이 증가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올라갈 때는 거래량 증가. 예,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초반에 이야기한 대로 아 오늘 조금 시장이 있는가 뭔가를 좀 기다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심리적 포인트 2400에서 잠깐 멈춰봤네 이렇게 한번 포인트 잡아봤고요. 코스닥은 아까 마찬가지로 코스피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 마감을 했어요. 코스닥이 조금 변동성이 크죠. 만약에 최근에 이 우리가 찐시장 포함해서 저희가 시황을 보시면서 코스닥 815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지수 ETF를 투자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져갈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게 왜냐면 지수 ETF 보통 지수 상승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빨리 변동할 것 같을 때 많이 할 수 있는 코스닥 레버리지 삼성자산운용이 하는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2배수짜리입니다. 2배수인데 여러분들 그 보면 이름이 어려우니까 바로 코드보드로 말씀드리면 233740인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와 조금 연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 뭐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 월봉 기준으로 지금 제가 770선을 지난 전에 좀 잡아놨는데 사실 아슬아슬합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볼 때 이때까지는 보유나 매수가 맞습니다만 지난주에 이렇게 얻어맞는 바람에 실제적으로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고점 자리 쉽게 말해서 800선까지 달려 올려두면 되게 괜찮은 그림이 완성이 돼요. 하지만 올려두지 못하고 당장 목요일의 종가가 지금보다 낮게 되게 되면 생각보다 예, 이 최근 반등폭의 절반 이상을 훼손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770선 이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은 뭐 이 정도 변동선 아니다 하더라도 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장을 분석을 좀 해봤고요. 자 오늘 외국인들이 사고 판 종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 쪽은 좀 나눠서 볼까요? 그렇게 뭐 하십니까 외국인들? 재미없나 봐요. 예, 어쨌든 삼성전자는 본의 아니게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들은 오늘도 보면 인버스 조금 사시고 이거는 사실 별 의미 안 둡니다. 외국인들이 인버스는 이제 지수가 내려갈 때 수익 나는 구조인데 오히려 최근에 오늘 하나솔루션 이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왜 그랬냐 하니까 지금 독일이 생각보다 원전 쪽을 천연가스 이슈가 가장 큰데요. 바로 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에서 미국은 풍력에 특화되어 있고 유럽은 태양광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조금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있다 보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미국 쪽으로도 계속 태양광 투자도 하고 있고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 서찬성 여기가 중국 전력발전이 한 7% 엄청나게 그 발전을 많이 하는데 가뭄이라든지 지금은 또 지진까지 나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찬성 같은 경우에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오히려 중국이 그래도 태양광, 중국은 서찬성은 한 80% 정도가 수력발전입니다. 왜? 중국 지도 딱 펼치면 왼쪽 다 산맥이야. 음화무시계예요. 어마무시기한데 그러다 보니 그 우측에다 청두고, 예, 청두는 대부분 상업단지죠. 수력발전인데 수력발전은 뭡니까? 댐을 지어가지고 댐의 유수 낙차에서 터빈을 돌려가 전력을 빠서는데 댐을 쌓으려고 그러면 댐은 쌓아는 엄청나게 해놨는데 문제가 뭡니까? 비가 와야지. 그러니까 지금 수력발전에 대한 비중이 낮아져 버리니까 오히려 중국이 다시 태양광 발전, 어쨌든 전 세계 태양광 폴리실리콘은 중국이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우리 폴리실리콘 쪽 태양광 산업을 조금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지 않느냐, 그런 이슈 때문인데, 하나솔루션은 사실 태양광 쪽에서 뭐 원픽으로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아요. 아유, 언제 살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월봉을 보게 되면 무조건 틈틈이 사야 되는데 이 월봉 주봉을 보니까 도대체 어디에 살지 모르겠어. 최소한 좀 붙어야 되는데 일봉에서는 아씨,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어제 같은 그림이야, 이거 저는 리얼리티로 말씀드립니다. 어제 같은 그림에서 저보고도 물어 그러면 여기서 누가 안 삽니다. 안 삽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그래도 한 21선께 4만 5, 6천 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제 인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특징 주니까, 아, 태양광 쪽. 그래서 이제 하나 솔루션하고 하지만 현대 에너지 솔루션 두 친구는 조금 관심있게 계속, 어차피 월양 5주라고 해서 월봉이 양봉이고 종합주가지수보다 강하며 신고가면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전방산의 모멘텀이 크고 또 모든 투자가들,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외국인이 될지든 기관이 될지든. 대부분은 이제 국내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은 미국 애들이 굳이 뭐하러 한국의 태양광 회사 투자합니까? 그쵸? 그럼 미국의 펄스 솔라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 혼자 그렇게 하구나. 예. 오히려 한국 기업보다는 미국 기업이 좋을 거 아니에요? 점유율이 높으니까. 하지만 보통 연기금이나 이런 투신들이 잡는다는 것 자체는 언제든 좀 관심있게 보시고, 사실 일본 기준으로는 어디가 타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애매할 때는 저희가 아침에 가끔 보면 이야기하는 거 한 주 사놓고 한 주, 그러니까 내가 살 전체 주식은 10주라 생각하시고 최소한 10%만 딱 사놓고 가만히 내비둬요. 그리고 나서 좀 보다가 이제 다시 한 주를 사고 좀 있다가 두 주를 사고 그 좀 있다가 뭐 두 주를 사도 되고 네 주를 사도 그렇게 이제 한번 채워보신다면 괜찮아요. 근데 자꾸 내려가는데 무조건 사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갖고. 그래서 태양광 쪽은 약간 이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외국인들은 사실 재고인들 매매가 하이닉스 오늘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매력적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이닉스가 장 마치고 나서 공시를 하나 했습니다. 하이닉스 000660이죠. 지금처럼 코드번호 6자리를 그냥 외워서 친다는 사람은 그래도 주식을 최소한 1년 이상 한 사람이겠죠. 제가 그렇다는 거고. 자, 하이닉스가 오늘 저쪽 청주 공장 같은데요. 약간 제가, 저는 이것 때문에 내일 반도체 공장 좀 봤는데, 아,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하이닉스가 작년 경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당장 10월이잖아요. 예. 10월에 청주에 있는 M15 확장 팹, M15X입니까? 예. 이걸 건설한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설비 투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청주 공장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삼성이든 하이닉스 주가만 안 내려갈 뿐이지 오히려 기업 흐름 자체는 계속 이상이었고, 물론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재료에 따라서 오늘 하이닉스 주가 움직이진 않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반도체주가 못 가는 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환율에 딴 거 없어요. 그냥 환율입니다. 반도체가 수출 기업인데 환율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환율 때문에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외국인이 그냥 파는 거예요. 게다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현대차를 팔 수도 있어요. LG를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굳이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사고 파냐고. 앞으로 업황에 대한 전망 자체에 대한 캐션 마크를 던지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앞으로 경기 안 좋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좋아질 종목은 사는데 그게 아닌 종목은 팔아버리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 하이닉스도 그렇고 일단 저는 이거 월봉인데요. 뭐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왔으니까 보유하라 그런 말, 보유 뭐 사라 말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유는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예, 굳이 지금 이런 장이, 이건 왜 그러냐면 시장 같은 경우가
언제 움직일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IT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어쨌든 가장 주가 지수가 다시 쉽게 말해서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정신을 차릴 때 그때는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멀지만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본 기준으로 오늘 제가 좀 전략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2470만 다시 올라와도 분위기는 확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하락세가 오이잖아요. 이 하락세를 되돌릴 때 만약 지수 기준에서 대충 2470 정도에서 몰렸는데 여기서 만약 올려버리게 되면 이게 다 그림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생각보다 항상 저는 그래도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뭐 외국인들이 지금 분석하다 이야기 좀 길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사고 파는 것보다는 뭐 만약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계속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역시나 자동차는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그냥 적당한 수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당한 수준이라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안 가는 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욕심? 왜? 주식은 물론 욕심을 내는 게 맞는데 이게 종합주가에 쓰고 이게 기아라 봅시다. 이건 안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약간 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아 같은 쪽으로는 만약에 매니저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급하게 추격 매수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뭐하러? 어차피 내가 BM보다 우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간 5베이시스 포인트나 10베이시스 포인트까지도 못 늘려. 5베이시스 포인트나 몇 3P, 5P 정도 가지고 계속 그냥 보유하는 전략이랑 그래서 자동차는 오히려 근데 기아나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보게 되면 바로 기관들 바로 볼게요. 기관들은 아마 자동차 부품질에 대한 매수가 좀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를 보게 되면 뭐 명신산업 같은 경우도 약간 테슬라 쪽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기관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코스피 쪽에서 봤더니 에휴 그래요 힘들겠지. 예, 기관 오늘도 삼성전자를 좀 버리셨어요. 예, 버리셨고 하이닉스 버리셨고 하이버는 뭐 예 참 왜 이럽니까. 에이 하이버는 어쨌든 뭐 어저께 또 아시겠지만은 왜 누가 설문한 거야? 국민 절반이 하이버 군대 가라고 했나봐요. 예. 사실 이제 근데 하이버란 주가가 사실 최근에 이 뉴진스의 어떤 대비로 오늘도 약간의 좀 반등세를 보였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하이버는 사실 돈 잘 벌죠. 많이 벌어놨고 그리고 약간 이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 YG 블랙핑크나 JYP나 SM이랑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급적인 면에서 단순히 뭐 오늘 내용이야. 지금 약간 하루 움직이고 내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BTS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추세적으로는 사실 화이버는 계속적인 하락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딱 말씀을 드립니다. 화이버의 요 동그라미 누가 뭐가 만드는 겁니까? 그런 걸 꼭 우린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르겠으면 제가 방금인데 하이버가 6월 달에 이렇게 보름달이 생겼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단체 활동 안 하겠다. 못한다. 이제 군대 간다고 이야기하는 그 뉘앙스에 BTS의 발표가 있고 난 이후였거든. 그러면 이제 이 BTS의 덫을 키우려고 그러면 하이버 주가가 알아서 만약에 22만 원이 가 있으면 그거는 오케이. 이제 나는 뉴진스만 바라볼게. 이렇게 볼 수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사실 엔터주들이 이 3분기가 또 성수기거든요. 그쵸? 성수기예요. 이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성수기입니다. 성수기. 성수라는 게 꼭 이 YG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 보유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안 가는 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안 가는 게 아니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YG라든지 만약에 JYP를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느린 관점이더라도 조금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나머지는 네 여기 조금 더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뭐 게임주 쪽은 확실히 워낙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좀 봤어요. 이 크래프트 매수가 조금 들었다 하더라도 워낙 그 네오이즈가 우리 콘솔 게임이라고 이야기해서 피해 복수? 아 갑자기 생각나네. 피해 눈물? 예, 피노키오의 그건데 콘솔 게임으로 관련해가지고 어떤 주목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시장에 약간 각인을 줬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FPS 게임이나 총 쏜다든지 아니면 MMORPG 게임이라든지 확 칼싸움한다든지 칼싸움이란 너무 옛날 표현이구나. 의천도령기? 예, 이건 아니구나. 자 그런 것보다는 약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게임 쪽은 전체적으로 뭐라고 할까
투자 펀드멘탈 자체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중심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개 한번 같이 쳐볼까요? 03657, NC소프트도 지금 보게 되면 거의 뭐 이거는 하락한다 말하기도 뭐하고 그냥 매기세가 없는 겁니다. 일봉은 좀 안 보일 것 같고 주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NC소프트의 주봉이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잠깐 뭐 인도 이야기 잠깐 있었습니다만 추세적으로는 지금 머리를 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고 저 MMORPG 관련해서 가장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움직였던 기업이 바로 위메이드잖아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제가 굳이 위믹스의 가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만 이 주봉입니다.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면 여기에 어떤 중간중간에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약한 거거든요. 뭐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일 거고 컴투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에 잠깐 장중에 넵튠이란 기업 자체가 잠깐 움직인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단발성에 거칠 수밖에 없는 게 뭐 카카오와 뭐 한다 뭐 이런 내용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약간 단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 계신 입장에서는 이걸 반등시 팔아야 되느냐? 반등을 해야 반등을 팔지. 제가 왠지 주식 팔고 안 팔고 보다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생각하지 좋은 거지. 내가 특정 섹터에 너무 오래 몰릴 것 같아. 더 빠질 것 같진 않아.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 구만전자야. 예? 뭐 가보는 것이 뭐 애플까지 나오든 어쨌든 2, 3년 고생하면 가보. 근데 또 이런 이야기 하잖아. 삼성전자 연봉을 보시면 못 가라는 법이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추세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안 좋을 때는 3년도 키웠어요. 3년 까이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투자가인데 만약에 시장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고 비중이 막 60% 70% 되면 이거 단가 낮춰가지고 어떻게 하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그중에 10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간에 계속적으로 흐름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주식은 그런 겁니다. 흐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또 지금 함께 열심히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하겠습니까? 야밤에 야밤에. 도대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겠지만 돈이 어디로 가는 거야? 계속 주식은 사실은 그 왜 주식을 많이 권하냐 하면 돈 벌라고 물론 첫 번째 목표는 돈 벌어서 아까 포르쉐 타이칸 사라는 거고 사고 안 사고는 다음 문제고 두 번째는 장점을 생각해 사람을 계속 깨어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약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의식이 좀 있어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고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공부도 해야 되고 귀찮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바운더리가 너무 좋은데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뭔가 희생이 따릅니다. 두 가지가 따르는데요.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그게 플러스 알파 열정까지 따르게 되는데 그 결과나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근데 주식의 매력이 한편으로는 첫 번째 목적은 조금 더 나은 부를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만은 대부분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포기. 그러니까 내가 초반의 생각을 너무 막연하게 들은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주식은 손해보면서부터 시작한다. 뭐 가끔 밖에 때 보게 되면 주식은 반토막 나야 그때부터. 그건 너무 비약적인 발언이고요. 사실은 주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렸을 때 제대로 공부합니다. 네, 네. 이게 내가 한 500만 원 투자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 종목당 100만 원 다섯 종목 단타 치면 그 얼마 살 수 있어? 100만 원 사잖아요. 그리고 잘하면 한 10% 먹으면 10만 원 벗고 또그 다음에 한 10% 손실되면 에이 이건 버티잖아요. 근데 이 매매가 되게 위험한 매매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하다가 돈을 조금만 키워놓으면 확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지금 당장 올해 우리나라 증시가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작년 한 6월달부터 이렇게 험하게 1000포인트가 빠져있지만은 나중에 또 지나고 나면 이게 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많지만은 약간 오늘 그 마감 시향하다 다시 교육방송이 안 된 내가 어떤 특정 종목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한 바에 나왔어요. 그 좋아요. 카카오를 합시다. 또 카카오 어느새 7만원 깬 걸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요새 오죽하면 오히려 안 봤어요. 왜? 카카오 어려운 거 아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주변 변수 뭐 인플레이션, 물가 뭐 이렇게 할 때 카카오에 돈 붙으면 이상한 거거든. 그래서 안 봤는데 보니까 7만원까지 깨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카카오가 뭐 한 15만원이야. 근데 저는 똑같이 이야기 들어요. 돈 조금 생길 때 이거 평단 낮추려고 주식 안 했으면 좋겠어. 주식은 평단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끔 가치 투자나 성장주들이 주가 빠지면 좋지 내가 저까지 살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매수를 할 수 있는 J커브가 이미 계획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전략이 처음부터 내가 어떤 시점에 어떤 주식을 어떤 레버리지 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뭐 태양광 올라갑니다. 아니면은 그래요. 뭐
뭐 방산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한 주 사보지고 두 주 사보지고 또 두 주 샀다가 그게 나름대로 전략이 받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주식을 느리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예, 느리게 살 수 있는 것만 도달하게 되면 모든 주식은 생각보다 쉬워져요. 물론 저도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고 봤을 때는 상관은 없는데 근데 뭐 덥석대고 사가지고 카카오가 너무 많은 비중을 갖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이 조금 생기더라도 이거를 평단가를 낮추려 사지 말고 그냥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너무 교육방송이네 또. 뭐 맨날 교육방송 하는 거죠. 모든 주식은 딱 이 단어 하나는 아마 우리 제작진에서 썸네일을 딱 밑에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주식은 내 매수가는 잊으십시오. 잊어요. 그거는 여러분들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내가 주식을 추가 매수든 추가 매수라는 기준을 삼았을 때는 무조건 누가 봐도 남이 봐도 내가 봐도 하루짜리가 봐도 이게 매수 시그널이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매수 시그널 뭐 차트가 우상향한다든지 기관이 산다든지 외국인이 산다든지 실적이 좋아든지 그 하나라도 될 때만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막연하게 내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주식하는 건 두 가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시 또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게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새롭게 생기는 새로운 많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전혀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꼭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늘 셀프 자찬으로 좋은 이야기만 한 것 같네. 왜냐하면 종목은 아까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자, 아까 우리가 그 승강밴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쨌든 돌아선 거잖아요. 월봉이 올라가면 돌아선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보면 돼요. 자, 승강밴드 어쨌든 뭐 러시아 이슈든 간에 돌아선 거야. 돌아섰다는 말은 월봉이 연초 대비 주식이 따블이 나면요. 급등주가 아니고 따블이 나면 어쨌든 간에 회사는 무조건 좋아집니다. 누군가는 담고 있는 거고 실적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여기서 나오는 이 깨알 같은 전략 등등은 사실 이거는 잔재주예요. 저기 지금은 잘 안 나는데 저기 화개장터는 아직 5일장이 안 열리나? 제가 소시적에 장터에 가면 이제 그 장사 이거 공연해주고 공연해주고 만병통치약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허리에도 좋고 뭐 다 좋은 거 아주 작은 잔재주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근데 트렌드가 그럼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승강밴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태광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기업의 면면을 몰라도 저는 이런 말씀을 이 찐시장을 통해 가지고 하셔야 될 거는 아 지금 돈들이 왜 이렇게 이런 종목이 신고가인가? 신고가인가? 그럼 신고가란 말은 실제로 시가총액 5천억짜리가 신고가입니다. 이거 뭐 개인들이 어디 밖에서 카드라 통신 문자 날려가 주목 올릴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 않았지만 이참에 또 뭐 가스금 관련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코리아 FT라는 주식이 갑자기 폭스바겐이 폭스바겐의 자회사죠. 페라리, 예, 포르쉐죠. 포르쉐가 실제적으로 IPO 한다니까 갑자기 상을 탁 쳤어요. 이런 거는 그냥 이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납품, 폭스바겐에 납품을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다시 뭐 8천원 만원 가겠습니까? 갈 수는 있습니다. 사실 주식이란 게 정답은 없는 거니까 수급이 몰리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회사가 진짜 좋아서 가는 건 아니라 이런 거는 매매용이에요. 매매는 하루에도 수많은 매매가 존재를 해요. 아까 제가 우리가 메타 관련해서 뉴프렉스라는 기업인데 그래 맞습니다. FPCB 쪽이고 이미 메타 쪽으로 납품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 기업이 그러면 정말 일주일 만에 일주일이 뭐야? 지난주에 28%? 아 지난주야? 갑자기 헷갈리네. 어쨌든 간에 뭐야? 5천원대 해가지고 지금 한 70-80% 올랐잖아요. 뭐 얘가 뭐 압도적인 세계적인 기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건 뭐냐면 그래도 미리 만약에 내가 메타가 출시가 될 것이고 그중에서 어느 정도 약간 그런 기억력 싸움이에요.
아, 공부할 게 많구나. 예, 기억력 싸움이에요. 지난해 연말에 메타클래스 관련해서 한번 움직일 때 이 주식이 대장이었어. 이게 실제적으로 메타 쪽으로, 오큘리스 쪽으로 FP11이 납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초에 잠깐 XR 관련 이슈가 나올 때 이미 찍을 했던 거야. 근데 이번에 다시 올라오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전고점. 지난해 12월 달에 메타글래스 관련 이슈가 나올 때 주가 6,500원을 뚫어버리니까 그냥 자신있게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그냥 트레이딩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거는 큰 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래저래 좀 살펴봤는데, 뭐 코리아 알파트라든지 아니면 오늘 갑자기 움직였던 포르쉐 관련해서 삼기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연속성은 좀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찐시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시장은 큰 틀은 지금 뭡니까? 그것만 정리할 거예요. 큰 틀은 뭐죠? 자동차가 조금 세다. 그 다음에 전기전자 대형주가 조금 약하다. 환율 이슈랑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플랫폼 업체들의 센티멘탈은 나쁘다. 그리고 바이오는 역시나 너무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방사는 계속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천연가스랑 인플레이션은 진행형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이 생각보다 어렵다.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좀 필요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그 이런 큰 흐름들을 하루에 뭐 하나씩이라도 틈틈이 잘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요 정도만 할까요? 네, 오늘 그 벌써 40배 많이 했네요. 네, 오늘의 찐시황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또 수요일이니까 네, 수요일에는 또 양봉. 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그게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그거...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승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네 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승률이 한 80% 90% 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다음에 입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네 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두 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두 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무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하기도 하고 교분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